한양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꺾으면서 4강전회를 그렇지. 보내드리면서도 이 선수들의 부상관리 조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팀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 석승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종민, 윤성준, 염유성, 이두호, 조재우 선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건국대학교 황준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배성재, 백지웅, 조아리, 주현우, 최승빈 선수가 나옵니다. 인가라는 얘기도 좀 나오긴 했지만 경밀 검사 결과 이제 요추 네,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은 부상 두 선수가 또 골밑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자, 양팀의 1쿼터 단국대 지금은 곧바로 이제 건국대가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자, 약간은 준비된 티보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손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빠르게 첫 득점을 가져가는 단국대학교. 자, 오른쪽에서 짧게 핸드오프 이후에 스텝백 외곽 슛 들어갑니다. 오. 깔끔하게 성공. 조한희 선수가 2대3 한점차로 리드하고 있는 건국대. 곧바로 골밑 조재우 득점합니다. 지금은 또 조종민 선수. 자, 이런 시간에 부상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죠.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을 밟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외곽 백지웅. 조한희 선수가 주현우 선수 스크린을 또 활용하면서 좋은 공격 해줬습니다. 네. 조재우. 아하. 트래블링. 지금도 최승민 선수가 이제 조재우 선수 뒤거든요. 예. 자, 조한이가 안쪽을 파고듭니다. 빠른 속도 피해내면서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조한이 선수가 3점 안쪽을 파고들면서 어려운 자세 패스 연결 골밑 리버스 성공합니다. 이두호의 득점. 건국대학교의 공격. 자, 배성재의 패스를 받고 그리고 좌중간 꽂힙니다. 조한이. 건국대학교는 김혜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조재우 탑샷 들어갑니다. 자, 조재우가 조금 단국대의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탑에서 석점이 나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단국대 외곽 조종민이 연결했기 때문에 역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2초 1초 올라갔는데요. 들어가네요. 자, 결국 득점과 함께 1쿼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팀의 점수는 14-15. 현재 하는 선수들이 이제 득점을 주도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득점까지 나온다 그러면 건국대는 또 역전하면서 2쿼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쿼터 건국대의 공격 오른손 득점 성공. 자, 스피드가 좀 안 좋죠. 자, 파고 들다가 돌면서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윤성준의 득점. 점수를 네. 다시 윤한창 선수가 본인보다 체감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던 선수인데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슛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피드 무브 하지만 본인의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했고요. 조재우가 타이밍 뺏으면서 득점 올려냅니다. 다시 밖으로 어렵게 빼줬고요. 이 볼을 또 한번 뺏깁니다. 단독 찬스 조종민 레이업 성공합니다. 조한희 선수가 좀 석점 리바운드 과정. 자, 최승빈의 티빈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어렵게 그리고 배성재 석점 꽂힙니다. 20대 조한이 하이포스트 쏩니다. 주현우. 자, 주현우 선수의 활약과 함께 건국대학교 KBL은 이제 4호 영상으로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심판들이 판정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고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또 이 경기를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경도 선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 네. 곧바로 팀이 단국대 선수들이 이경도 선수 리바운드를 조아리가 가져왔고 아웃넘버 빠르게 패스 연결 이후에 왼손 배성재 득점. 3점이 실패했어. 근데 이걸 또 뒤집어서 승리하면 더 기세를 타고 또 연세대와 또 해볼만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추격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남은 시간은 2분. 주현우의 패스 곧바로 오른손 조성준의 득점. 지금은 또 조정민 선수가 매치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민성. 자,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정대 석점 들어갑니다. 자, 조종민 그래도 부상이 없어야 합니다. 자, 왼쪽에서 외곽 들어가지 않았고 빠르게 단국대 공격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외곽과 올라갑니다. 석점. 자, 우선
2쿼터 종료 직전에 마지막 공격을 원샷 플레이를 지시했던 단국대 석승호 감독, 그리고 곧바로 외곽을 시도했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양팀의 2쿼터 29-33, 현재 넉 점 차로 건국대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단국대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팀 모두 상당히 재밌는 전반전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건국대가 앞서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2쿼터. 상당히 재밌는 게 이제 조한희 선수가 7개의 리바운드가 모두 수비 리바운드였어요. 그렇죠. 자, 걸어 들어갑니다. 2점 슛 성공. 댓글을 어디서 네, 건국대 이제 조성준 선수가 이제 2점 올린 게 벤치 득점 유일한 득점이었을 것 같거든요. 후반에는 이제 벤치에서 나온 선수들이 득점 또 올려줘야지. 지금 최승빈의 외곽이 나왔습니다. 득점에 그쳤는데 사실 득점 외에 굉장히 꾸준히 일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3쿼터 들어서는 득점까지 좋은 페이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골 밑에서 득점을 올리는 조재우. 조재우 선수가 정말 많은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구는 실패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높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플로터 실패. 아하. 하지만 티빈스. 지금 티빈인가요? 네. 자, 마지막에 득점을 올려넣었습니다. 점수는 넉 점차. 자, 왼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백지웅. 백지웅의 외곽.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의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주도권 좁혀 나가는 건국대냐 아니면 벌리는 건국대냐, 체육관에서 여러 종의 경기가 열리다 보면 그러면 한쪽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 대회 전체가 이제 중단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조재호 선수가 또 골밑에서 득점을 올려줬죠. 네. 자, 주현우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오른손으로 올려넣었습니다. 양팀의 자 외곽에서 스피드 무브 이후에 하이 포스트 뱅크 슛 들어갑니다. 조종민 지금은 결국은 이제 공격 리바운드 잡아 핸드오프 이후에 안쪽 파워 들면서 조종민 자 스텝으로 완벽하게 피해내면서 타이밍을 잘 뺏어냈고요. 그리고 건국대 조한희 선수가 약간은 주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종민 와 여기 조한희 다시 한번 외곽 슛 석점 꽂힙니다. 조한희 약간은 답답. 자, 오른쪽 코너까지 어렵게 연결됐어요. 안쪽 파고들면서 득점 실패.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가져옵니다. 득점 성공 지승태. 패스 능력 블락까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 코너 3점 또 한 번 꽂힙니다. 조성준의 조금 선수들이 급한 마음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마지막에 해결 짓습니다. 조종민 득점에 실패합니다. 자, 외곽 빼준 이후에 석점 꽂힙니다. 깨끗하게 성공 윤성준.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또 한번 가져옵니다. 지승태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짓습니다.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4쿼터에 아직까지도 득점이 없는 상황. 주현우 엘리오 플레이. 샤클락은 7초. 그리고 왼쪽 빼줍니다. 석점 꽂힙니다. 여기서 외곽이 손끝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주현우가 결국 답답했던 자 공격 과정 득점을 또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2점 슛. 자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결국 득점을 올리는 이두호. 대회에서는 상대 전적이 확실히 건국대가 우위에 있었네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건국대가 동국대보다 전력이 나을 때 붙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라이란 핸드오프 윤성준 그 왼쪽 선택 그리고 안쪽 파고들면서 왼손 들어갑니다. 엔드원을 가져오는 이두호. 지금 특히 득점에서 도감을 많이 나타냈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리버스 득점 주현우. 2분 안쪽으로 떨어진 시간대 72-66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권희 선수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코너 들어갑니다. 이두호의 외곽.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질문을 할 때마다 리바운드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리바운드 신경 많이 썼지만 네.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지성태에서
자,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단국대와 건국대 경기 결국 76대 70, 단국대가 6점 차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